넘어오면서 박근혜 정부가 주장한 것은 4.7사 경제정책이고 이명박 정부는 7.47 비행기 정책을 추진했었습니다. 4만 불 소득을 가고 세계 G7 국가의 7대 강국에 들겠다. 그리고 매년 7% 성장을 하겠다는 이런 허울 좋은 경제정책이 5년을 말아먹고 나서 이번에 박근혜 정부는 4만 불의 국민소득은 같습니다. 그런데 고용을 70% 고용을 유지하고 잠재성장률을 4%를 가져갔겠던 게4.7사 정책입니다.